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소형 SUV의 독보적 1등입니다. 쌍용 티볼리 에어 디젤 4륜 IX 플러스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6년 5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5만 4천 키로 뛰었고요. 경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티볼리 에어 모델입니다. 실장님, 네. 어떠신가요? 제가 일단 티볼리를 타고 있습니다. 티볼리를 타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티볼리를 선택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은 디자인과 그다음에 1,000만 원 초반에 있는 차량을 원했고요. 네? 그다음에 소형 SUV를 원했는데 그때 당시에 딱 들어왔던 게 티볼리였어요. 티볼리는 사실 디자인 때문에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도가 1등인 차량입니다. 남성분들도 좋아하시고요. 네, 쌍용을 사실 먹여 살렸던 차량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특이점이 있어요? 네. 에어입니다, 에어. 에어가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시죠. 티볼리 1세대에서 이제 넘어온 그 다음 세대를 에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외관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이 안쪽에 내부에는 큰 변화가 조금씩 세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보다 좀 이 길이가 좀 커졌어요. 커지다 보니까 이따 뒤쪽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차는 4륜 구동입니다. 네. 네. 일단 전면 부분인데요. 티볼리는 정말 앞면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네, 앞면도 이쁘고 옆면도 이쁘고 뒷면도 이쁜데요. 네. 일단 티볼리는 무조건 흰색으로 가야 돼요. 이게 국룰이에요. 다른 색 색은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흰색이 너무 이쁘고 요 특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눈이에요. 이 눈 라인이 너무 이뻐서 제일 마음에 들었고 여기 이렇게 아래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 이게 라이트 켰을 때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요즘에 이제 뜨는 이제 디자인이 이제 요게 예전에 이제 푸조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유럽 감성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하이글로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투톤 방식에 네. 그다음에 이제 A필러라든지 B필러 이런 데도 이제 검정색 하이글로시를 더 떼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흡사 오픈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유럽형 디자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차 주목해서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원래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훨씬 더 좀 뭔가 더 외제차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태리 감성. 이 마세레티가 네. 이렇게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타이어 트레 상태는 한 50% 정도 남았고요. 휠의 흠집은 살짝 있어요. 네. 이제 굉장히 깨끗해요. 운행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타이어 수명도 괜찮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루프탑 캐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루프탑 캐리어도 그냥 저희가 드립니다. 전차주가 사실 이 차를 바꾸신 이유가요. 저희한테 또 차를 사가셨는데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큰 차로 바꿔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담배 안 피셨고요. 썬팅 상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상시 4륜 구동은 이렇게 견인하라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네. 뒷모습에 사실 이런 엠블럼 같은 것도 다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이고요. 에어의 기본이에요, 에어. 해병대 마크 아니에요? 약간 해병대 마크 같아요. 네. 일단 그렇고요. 여기 뒷모습에는 크게 이렇게 변화는 못 느끼실 텐데 이쪽 라인으로 보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여기 부분이 길어지는 바람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그러니까 길이는 23cm? 높이는 5cm. 네. 네. 이쪽이 길어지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전 세대의 두 배 가량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뭐 열어볼게요. 와, 활짝 열린다, 이렇게. 따로 이제 전차주분께서 구매를 다른 걸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덧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원래는 이렇게 카페트 느낌인데. 네, 이런 네. 느낌이 이건데. 네, 네 깨끗합니다. 것 같고요. 깨끗해요. 안쪽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220V 단자 들어가 있고요. 폴딩을 했을 때도 확실히 이제 전 세대보다는 더 넓어졌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네. 확실히 이제 일렬로 플랫되네요. 그러네요. 전 세대는 약간 이게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여기서 이 세대부터는 완전히 폴딩이 되네요. 그냥 차박하기 판매이네. 차박하기 좋아. 네. 네. 일단 깨끗해요, 시장님, 그죠? 네, 맞습니다. 흰색이고 깨끗하고요. 이런 데 부분에 이제 돌침이나 아니면 사용 흔적이나 아니면 좀 까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깨끗합니다. 일단은 저는 태블릿의 가장 예쁜 점은 이렇게 하이글로시를 덧대놓은 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안에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건 이 안쪽이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보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차분께서 이제 해놓으신 것 같고요. 해놓은 거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태블릿 제일 좋아하는 부분 보통 이제 우드톤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으시는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어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뒷좌석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군데군데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넓고 깊어요. 이런 데도 있고 실내 공간은 스포티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높이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 이거는 많이들 지적하시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여기가 이런 부분 말고는 네 확실히 시트도 바뀌었네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다 줬네요. 제가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일단 엔진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해요. 네 맞습니다. 경유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하고요. 이 차는 심지어 또 이제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하고 그리고 이게 안에서 타면은 진짜 이게 경유 차인지 휘발유 차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일단은 진동 소음이 괜찮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미세누이 없습니다. 네 보통은 요 라인 부분에 제가 티블리 샀을 때 대표님이랑 맨날 알아봤었는데 요 라인 부분에 누유가. 특히 누유가 많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맞아요. 누유가 없는 차량입니다. 유심히 보면 누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싱글 터보 1597cc 디젤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113마력에 30.6토크 4륜 구동의 자동 6단 미션입니다. 고가 변비는 13.8km입니다. 제가 실내 탔습니다. 일단은 뭐 공간은 저는 마음에 들어요. 공간은 네.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예, 뭐 웬만한 건 다 들어있는데요, 시장님? 네, 맞습니다. 일단 열선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예,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실내도 하이글로시를 많이 썼어요, 시장님,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뒷좌석은 비닐도 안 떴어요. 비닐도 그대로 있고요. 캠핑용으로 많이, 차박용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런 커튼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손수 다 해놓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트렁크도 이제 가죽 시트처럼 해서 덧대어 놓으셨고 그런 부분이 진짜 관리를 꼼꼼하게 잘 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일단은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 부분도 시트가 사실 티볼리가 이제 그 전세대 시트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뀐 것 같은데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좋네요.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에어백이 딱 부분마다 네. 다 있어요. 네. 이런 안전한 옵션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4륜 구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게 SUV다 보니까 이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티볼리의 가장 큰 장점은 곳곳에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이 도어 쪽에도 많고요. 굉장히 깊습니다. 진짜 안다요. 손이 네, 안다. 손이 안다고 그 윗라인에도 많이 공간을 많이 활용도가 높고요. 다만 이 컵홀더 부분 이 부분이 좀 작아가지고 여기를 좀 이렇게 덧대서 이제 또 따로 팔아요. 이렇게 크게끔 할 수 있게끔 이 버튼의 직관성을 좀 높인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위에 보면은 빨간 색깔 있잖아요. 얇게 된 거 그게 그 밑에도 다 그래요.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버튼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버튼 누르기에는 좀 용이해지지 않았나. 가죽 느낌을 좀 잘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렴하게 하면서 약간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드톤이 아닌 게 저는 굉장히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놀랐던 건 뭐냐면 이제 4륜 구동이고 어떻게 보면 소형 SUV인데 제가 봤을 때는 소형 SUV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맞아요. 네, 에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티볼리의 또 가장 큰 장점은 시트 포지션이 좀 낮아요. 네. 그래서 흡사 이제 뭐 승용차는 아니겠지만 승용차와 SUV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 의자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사용해요. 뒤에 트렁크 공간을 룸미러서 봤을 때 굉장히 먼 느낌이 드네요. 네, 진짜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4륜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짐 많이 실이잖아요. 에어 23cm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형 SUV를 타면서 공간은 스포티지급? 예, 스포티지급을 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현재 900만 원입니다. 전국 최저가예요. 티볼리가 900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1000만 원 미치면은 사실 사고가 있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차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근데 확실히 트렁크가 엄청 넓어졌네요. 진짜 그냥 두 배예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쌍용 티볼리 에어 디젤 4륜 구동 모델을 보셨는데요. 시장님, 네.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 차의 총평은 우주 최저가로 하겠습니다.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그런 티볼리가 그다음 흰색에 이렇게 루프탑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900만 원인 건 전국에도 어디에도 이 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루프탑에 돼 있으니까 네. 차가 좀 더 가치가 높아 보여요. 이 차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탁송 출고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영상 통화로 차량 실물 점검 및 공업사 점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